원래 책을 끝내면 책거리라 그러네, 그죠? 한번 해야 되는데. 참, 민법 양이 참 많아, 그죠? 그래서 지금 계획을 한 3, 4월 달쯤에 한번 보강 한번 할까 합니다. 한번 3, 4월 달에 일요일 날 좀 날 잡아서요. 하루 정도 좀 보강을 하면 아무래도 진도 나갈 때 좀 여유 있고 그럴 것 같아서 한번 할 계획이니까 일정은 학원처 조율해서 미리 공지해 드릴게요. 그죠? 자, 법률 사실의 분류에서 일단 법률 사실이 크게 둘로 나뉘어요. 이것도 뭐 예를 외우는 건 아니고 용어 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접근하는데 용태와 사건이라는 것으로 나뉩니다.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사람의 정신작용이죠. 사람의 정신작용이 껴들 수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용태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껴들 수 없는 것, 개입될 수 없는 걸 우리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쉬운 것부터 먼저 볼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시면 35페이지 보시면 2에서 사람의 정신작용이 기하지 않는 법률사실에서 뭐가 나오죠? 사건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건이란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것을 말하고요. 요거는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말과 뜻이 다르죠. 그죠? 우리는 맨날 사건 사고 소식하면 뭐 충남 도지사가 누구를 뭐 성추행했네 뭐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그거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됐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뭐가 아니죠? 사건이 아닌데 사건이 뭐가 있냐면 시간의 경과는 대표적인 뭐죠?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시효는 사건입니다. 왜요? 20년 동안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면 20년 동안 시간의 경과이겠죠. 소멸시효도 뭐죠? 사건입니다. 10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10년 동안 시간의 경과니까 뭐죠? 사건이죠. 존속기간에 만료도 사건입니다. 왜요? 시간의 경과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시간의 경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죠? 소멸시효, 취득시효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뭐죠? 넓게.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으니까 사건이다. 그 다음에 자연현상도 사건이죠. 자연현상도. 봄 되면 따뜻해지고 여름 되면 뭐죠? 덥고 뭐 이런 자연현상도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으니까 사건인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누가 누구를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은 용태입니다. 왜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뭐가 돼 있어요? 개입돼 있으니까요. 근데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예외 없죠? 일종의 뭐죠? 자연현상으로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의미에서 사람의 출생과 사망은 뭐죠? 사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죠? 부당이득이죠. 부당이득도 사건이다. 부당이득이 뭐냐면 원인 없는 이득을 말합니다. 원인 없이 이유 없이 갖게 되는 이득을 우리가 뭐죠? 부당이득이라고 하고요. 부당이득은 원인 없는 이득이니까 사건이에요. 이것도 이게 또 부당한 이득 이렇게 되면은 손해배상한 것도 헷갈려요. 그죠? 그 부당이득은 부당한 이득이 아니라 뭐죠? 원인 없이 이유 없이 갖게 되는 이득을 우리가 뭐죠? 부당이득이라고 하고 원인이 없다는 말 속에는 사람의 정신적인 개입되지 않는다는 말을 포함하기 때문에 얘도 뭐죠? 사건이 됩니다. 사건은 끝이죠. 그 다음 용태입니다. 용태가 다시 둘로 나뉩니다. 외부적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뭐죠? 행위라고 하죠. 행위. 행위란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우리가 행위라고 하고요. 내부적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는 게 뭐죠? 내부적 용태죠. 일단 내부적 용태는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고요. 교재 보면은 내부적 용태를 뭐 의사적 용태, 관념적 용태 이렇게 나눠놨는데 나눌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는 게 뭐죠? 내부적 용태고 유의하실 것은 뭐죠? 선의와 악이죠. 선의가 뭐죠?
모르고 있는 정신상태. 아기가 뭐죠? 알고 있는 정신상태. 선의 제3자 그럼 뭐죠? 모르는 제3자. 악의 제3자는 뭐죠? 알고 있는 제3자입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외부적 용태 행위가 다시 둘로 나뉘어요. 둘로 나뉘는데 법에 부합하면 뭐죠? 적법행위와 법에 반하는 뭐죠? 위법행위로 나뉘고 있고요. 위법행위가 우리 민법상 두 가지입니다. 중요하죠. 채무불이행은 위법행위입니다. 채무불이행이 뭐였죠?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게 뭐죠? 채무불이행이고요. 불법행위 개념도 은근히 중요합니다. 불법행위라는 말은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게 뭐죠? 불법행위입니다. 여기서 잊지 말 것은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항상 뭐가 있어야지만요?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여야지만 뭘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으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왜요? 그 사람 행위가 뭐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 위법행위여야지만 뭘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둘 다 뭘 요구하고 있죠?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비로소 뭘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억나시나요? 오래간만에 런닝을 빨아가지고 옥상에 널어놨더니 바람이 불어서 옆집 마당에 떨어져 있으면 저는 그 아줌마에게 제 런닝 주세요. 물권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소유권을 이유로 뭐죠?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물권조 청구권의 상대방은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데 그 아줌마에게 뭐는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둘 중에 하나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 다음 적법행위입니다. 적법행위가 다시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로 나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제일 답답한 부분은 뭐냐면 물권법 부분쯤 와가지고 갑자기 법률행위가 뭐죠?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럼 뭐라 그래요? 큰일 나셨다고. 이거 법률행위 뭔지 모르면 어떻게 지금까지 공부하셨냐고. 앞에 가서 어떻게 복습을 좀 하시라고. 그래도 어떻게 끝까지 법률행위가 뭐죠? 뭐 이렇게 그냥 하는데 만약에 법률행위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큰일 난 겁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일단 어떻게 나뉘죠?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뭐죠? 법률행위고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은 적법행위가 뭐죠? 준법률행위고 의사표시가 뭐냐?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죠? 의사표시고 의사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라고 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인데 요게 들어있으면 법률행위, 없으면 뭐죠? 준법률행위다. 날씨가 참 따뜻하네요. 의사표시인가요? 참 이쁘십니다. 의사표시인가요? 아닙니다. 그죠? 왜요? 원하는 바가 안 들어있죠.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의사표시입니다. 그죠? 집이 참 멋있습니다. 요거는 뭐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그 집을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이건 뭐죠? 의사표시입니다. 소주 한잔 하실래요? 이것도 뭐예요? 의사표시입니다. 구별할 수 있죠? 그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죠? 의사표시고 요게 들어있으면 법률행위, 없으면 뭐죠? 준법률행위고요. 법률행위는 효과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과가 뭐죠? 결정이 됩니다. 그죠? 결혼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좋대요. 둘이 뭐하죠? 결혼하죠. 소주 한잔 하실래요? 좋대요. 그럼 둘이 뭐 먹어요? 소주를 먹죠. 집을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좋대요. 저는 집을 사죠. 다시 말하면 결혼하기를 원하면 결혼을 하게 되고 소주 먹기를 원하면 소주를 먹고 집 사기를 원하면 뭐죠? 집을 사게 되니까 결국 법률행위라는 것은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이 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에 따라서 효과 결정된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법률행위는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돼요? 의사표시. 다른 말로는 원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법률행위에서 물권이 변동된다는 말은 원하는 바에 따라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수용당했어요. 원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제가 아파트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았다고 이 그저튼 놈들이 제 아파트를 경매했어요. 원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상속받게 됐어요. 아버지가 죽기를 원하는 놈은 호로자식이죠. 다시 말하면 원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법률행위라는 말이 들어가면 원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결정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키예요. 그래서 법률행위에서 물권이 변동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원하는 바에 따라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 왜냐하면 법률의 효과는 원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에 반해서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없다는 말은 준법률행위 자체에는 효과를 결정해 줄 만한 요소가 없다는 얘기고 따라서 준법률 효과를 알려면은 뭘 봐야 되냐면 법률 규정을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준법률행위가 뭐냐면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뭐죠? 준법률행위고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규제 한번 읽어볼까요? 33페이지죠. 33페이지 오시면 적법행위 가지고 가 법률행위가 나오죠. 읽어볼까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구속요소로 하며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생기는 행위가 뭐죠? 법률행위죠. 준법률행위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준법률행위라고 하며 행위자 의도와는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특징이라는 말은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러한 준법률행위 뭐가 있느냐 해서 교재 보시면 1. 표현행위 비평이 나누지 마세요. 그냥 의사의 통지죠. 형성된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을 의사의 통지라고 하고요. 솔직히 의사의 통지하고 의사표시는 구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그냥 외웁니다. 각종 최고 독촉이죠. 촉구. 최고와 거절은 뭐죠? 의사표시가 아니라 의사의 통지다.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죠. 관념의 통지는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를 우리가 뭐죠? 관념의 통지라고 하고, 예컨대 예를 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걸 우리가 뭐죠? 관념의 통지라고 하는데, 교재 사원총의 소집 통지는 뭐죠? 관념의 통지 이렇게 나와있으시죠?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원총회를 개최합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의사표시죠. 그잖아요. 사원총회를 개최합시다 라는 것은 제가 지금 뭘 원하고 있습니까? 사원총회를 개최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사원총회 소집은 뭘? 의사표시인 거예요. 의사표시. 근데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3월 10일 날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 보낸 거죠. 3월 10일 날 오후 2시에 사원총회를 개최합니다. 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뭐예요?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관념의 통지가 되는 거죠. 이게 아다르고 어달라고 묘묘의 차이입니다. 그죠? 감자표시적 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대리권 수요한 뜻의 통지. 대리권을 수요하는 것은 의사표시죠. 네가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살래. 이건 뭐예요? 의사표시입니다. 그리고 나서 집주인한테 전화했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제 친구 개똥이가 갈 건데요, 개똥이 그 친구가 저의 대리인이거든요. 이거는 개똥이가 제 대리인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죠. 이해되시나? 다시 한번. 개똥이한테 이랬습니다. 야, 네가 내 대신 대전 가서 아파트 좀 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지금 뭘 원하고 있죠? 아파트 사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그건 뭐예요? 의사표시죠. 따라서 대리권의 수요는 뭐예요? 의사표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파트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제 친구 개똥이가 갈 건데요, 그 친구가 제 대리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리인이 개똥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라고요. 따라서 대리권 수요한 뜻의 통지, 대리권 수요의 표시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고요. 무슨 말이라고요? 상대방의 전화에서 개똥이가 제 대리인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또 뭐가 나오죠? 채무 승인이 나오죠? 아까 우리가 청약 의사표시, 승낙 뭐라고요? 의사표시. 승낙은 의사표시죠? 그죠? 그러면 승낙하고 승인하고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채무 승인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로 이해하냐면 관념의 통지라고 이해해요. 이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면 좋은데, 우리가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만 의무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물론 채무도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거니까 채무도 뭐죠? 의무인 거예요. 그럼 결국은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말은 내가 돈을 갚겠다 말겠다라고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거니까 안 갚겠다 결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 승인은 돈을 갚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채무의 존재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고요. 따라서 이것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로 이해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동창회 갔어요. 갔던 이놈이, 야 이 자식아, 너 작년에 나한테 50만 원 빌렸잖아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빌려서 자식아 해가지고 대판 싸웠어요. 싸우고 나가서 집에 와가지고 이 나쁜 새끼 와가지고 누워가지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맞아, 50만 원 빌린 게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락한 거죠. 야, 내가 너한테 돈 빌린 게 맞구나. 이게 뭐예요? 채무 승인이에요.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뭐죠? 알려주는 거죠. 채무의 존재를 상대방에게 뭐죠? 통제해주는 거죠. 또한 이것은 돈을 갚겠다는 말이 아니라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니까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로 이해합니까? 관념의 통제로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 양도와 양도의 통지와 뭐가 나와요? 승낙이 나오죠. 이것도 승낙인데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 다시 말하면 채권 양도 통지와 승낙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로 이해합니다. 자, 지금 열심히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요 법률행위 의사표시한 개념을 확고하게 뭐죠? 잡기 위해 설명드린 거지 여기서 문제 내진 않아요. 솔직히 을이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1억을 받을 채권인은 채권자고 갑은 뭐예요? 채무자거든요. 자, 첫 번째 생각할 거 채권을 을이병에게 양도하려고 해요. 채무자한테 동일한 승낙을 받아야 될까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양도하더라도 갑에게는 뭐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요. 을한테 갚을 것을 누구한테 갚으면 돼요? 병한테 갚으면 되기 때문에 채권을 양도하고자 할 때 채무자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일한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을과 병끼리 지들끼리만 양도라면 갑은 여전히 을이 채무자라고 알고 있고요. 그러면 누구한테 돈을 갚을 우려가 있어요? 을에게 돈을 갚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양도했다는 사실을 갑에게 뭐죠? 알려줘야 돼요. 이게 뭐죠? 채권 양도의 뭐예요? 통지입니다. 양도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이것도 뭐죠? 이거는 뭐죠? 관념의 통지인데 이러한 통지를 받고 통지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이걸 뭐라냐면 승낙이라고 해요. 이거는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요? 채권을 양도하고자 할 때 채무자로부터 뭐 받을 필요는 없어요?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승낙은 양도해도 좋다라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통지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뭐에 불과한 거죠? 관념의 통지로 불과한다는 것이 우리 통솔의 입장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채권을 양도하고자 할 때 채무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채무자가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채권 양도의 승낙이라고 하고요. 승낙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는 아니죠? 의사표시는 아니고 뭐죠? 관념의 통지로 봅니다. 다른 용어로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뭐 계속해서 구도 있는 의미 때문에 승낙이라는 말을 씁니다. 끝이죠, 그죠? 다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아, 어 있구나. 감정의 표시가 있죠, 그죠? 아, 오늘 기분 더러운데 이런 거잖아요, 그죠? 감정의 표시. 아, 기분 더럽다. 이건 뭐가 아니에요? 의사 표시는 아니죠. 그죠? 감정의 표시고, 아, 준법률이. 그 중에서 뭐가 돼요? 감정의 표시죠. 아, 참 이쁘시네. 이런 것도 뭐예요? 감정의 표시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 이것도 시험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감정의 표시로서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건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는 감정의 표시로서 뭐죠? 준법률행위인데요. 참고로, 용서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하게 되면 그 용서한 사유를 가지고는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안희정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나오더라고요. 지금 가장 지금 곤란한 분이 누구죠? 안희정 부인이겠죠? 그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죠? 그분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는 그 우리 신랑 믿고 정친이라고 뒷바라지 한다고 또 그 사람은 또 깜빵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죠? 옷바라지 하고 그죠? 믿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 인간이 뭐죠? 비서를 뭐죠? 성추행을 하는 남자였다. 그러면 와이프 입장에서 뭐죠? 멘붕이고 아이들도 뭐죠?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지금 상황이.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죠. 그죠? 근데 만약에 아 이런 얘기 들으면 적반지 모르겠네.
그 부인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용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번 사태를 가지고는 이혼소송 제기 못해요. 용서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서한 사항에 대해서는 뭘 청구하지 못하냐면 위자료를 청구 못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함부로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보통 이제 그런 거 하면은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이제 각서 쓰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각서 쓰면 어떻게 해요? 뭐 당신과 처음 만났때를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고 확 뒤져버려야 되는데 당신과 애를 생각하면 뒤져버릴 수도 없고 이참에 당신이 용서한다고 하니 찢어버려야 돼. 왜요? 이참에 당신이 용서한다고 하니 그거는 누구에게 유리한 자료예요? 남편에게 좋은 자료예요. 각서로서 의미가 없어요. 다음부터 아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죠? 바람 피려면 또 핍니다. 그죠? 그래서 각서를 받는 게 아니라 진술서를 받으셔야 돼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진술서를 받아야 되고요. 그런 거 각서 받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용서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감정의 표시는 뭐죠? 준법률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사실행입니다. 비표현행에서 뭐가 나오죠? 사실행입니다.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비표현행위에서 사실행위 읽어볼게요. 그 행위에 의하여 표시되는 의식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묻지 않고 행위가 행해져 있다는 것 또는 그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결과만이 법률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다. 뭔 개소리죠? 밑에 순수 사실행위 그다음에 혼합 사실행위 나눌 필요는 없어요. 나눌 필요도 없고 얘도 중요하지 않은데 원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를 하게 된 이유는 묻지 않고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위를 뭐죠? 사실행위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문제를 풀거나 책을 풀 때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읽어갈 거냐면 요 의사의 통지, 간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를 제외한 기타 나머지 준법률 행위를 몽창 뭐라 그러냐면 사실행위라고 한다. 사실행위는 뭐죠? 나머지 개념이기 때문에 외울 수도 없고 종류도 대견이 다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위 중에서 99%는 다 뭐냐면 사실행위로 들어와요. 그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요. 이빨을 닦았어요. 이빨 닦는 건 뭐죠? 행위고 적법하고 이빨 닦는 행위 속에는 뭐가 없어요? 의사 표시가 없으니까 준법률 행위고 사실행위 거죠. 그죠? 밥을 먹었다 이런 것도 뭐예요? 사실행위. 여러분들 지금 수업 듣고 계시죠? 이런 것들도 뭐죠? 사실행위입니다. 그래서 인간 행위는 대부분 다 뭐로 들어가요? 사실행위로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의사의 통지와 간념의 통지와 감정의 표시를 뺀 나머지 모든 인간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면 다 뭐가 되죠? 사실행위가 된다라고 정리하시기 바라고 사실행위 종류를 외울 것은 아닙니다. 끝입니다. 다 했죠? 우측에 보시면 대표 예제가 있죠. 우리 기출 문제인데 최근에 여기서 시험 문제 잘 안 내지는 않더라고요.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번 임대차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합치로 성립하는 법률 요건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청약 승낙 계약해서 청약은 법률사실 승낙은 법률사실 계약은 뭐죠? 법률 요건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죠?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제가 설명이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의사표시가 뭐예요? 법률사실이죠. 의사표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법률행위는 법률사실이 아니라 뭐죠? 법률요건이라는 거 하나는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설명들이 편하게 해서 이렇게 한 거고 2번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선의도 물론 뭐죠? 법률사실이고요. 3번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을 하지 않는 법률사실이다. 시간의 경과는 대표적인 뭐죠? 사건이고요. 4번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다. 각종 최고와 거절은 뭐죠? 의사의 통지죠. 5번 민법 제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X죠. 자, 왜냐하면 최고는 뭐죠? 준법률행위고 준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죠. 다시 한번 볼까요? 민법 제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 최고에다가 둥글병을 쳐보시고요.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 소멸하는 효과는, 효과는에다가 둥글병이 쳐보면 이제 명백히 들어와요. 최고의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X. 최고는 준법률행위고 준법률의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좀 문제 푸실 때 이런 분 있어요. 민법 제552조 이렇게 나오니까 아씨 이거 몇 조 몇 조를 다 외워야 되나 보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죠? 민법 제552조가 무슨 얘기인지 저도 잘 몰라요. 보니까 아는 거지. 그죠? 몇 조 몇 조에 뭐가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어요. 참고로 제가 재미있게 해드리면 부산에서 그 한 여자분이, 그분은 암기력이 대단하신가 봐요. 민법을 외운대요. 그래서 자기는 뭐 1조 2조 이렇게 쫙쫙쫙 외운다는 거죠. 103조 104조 이렇게 해서. 근데 뭐 근데 웃긴 거 그 양반이 다른 분들한테도 외우라고 시키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암기력이 뛰어나셔가지고 외우는 거야. 막을 이유는 없지만 왜 남까지 그걸 외우라 그래. 그래가지고 뭐 기분이 주인분들한테 뭐 103조는 뭐고 막 다 외워야 된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계신다는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지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언어는 이 문장의 중요한 거는 뭐죠?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효과는 당사자 의사, 효과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는 뭐만이죠? 법률행위만 그런 거죠. 그죠? 계약이나 뭐죠? 단독행위만 그런 거니까 틀렸다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끝입니다. 넘겨보시면 36페이지에 이제 드디어 이제 뭐가 나오죠? 법률행위 또 나오죠. 법률의 의의는 뭐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뭐죠? 법률행위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이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에서 서설에서 밑에서부터 세 번째 보시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구성요소이다. 왜요?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죠? 준법률행위니까요. 우측에 맨에 나 법률행위는 한 개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 또는 기타의 법률사실로 성립한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법률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의사표시가 필요하지만 의사표시만으로만 구성되는 건 아니에요. 뭐 또 기타의 법률사실도 포함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와 결혼해 줄래? 의사표시죠? 그죠? 근데 그쪽에서 좋아. 그래도 아직 부부는 아니죠. 결혼하자 좋더라는 의사표시 외에 부부가 되려면, 결혼하려면 혼인신고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실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뭐가 돼요? 부부가 되는 거니까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의사표시만으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고 사실행위 등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4번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고 그 속에 있는 의사표시가 뭐죠? 법률사실이다. 4번 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의사표시가 무효면 법률행위도 뭐죠? 무효고 의사표시가 취소가 되면 법률행위도 뭐가 돼요? 취소가 된다죠. 그 다음 법률 요건이 나옵니다. 일단 성립 요건이죠. 은근히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해가지고 일반 성립 요건으로서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이 있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중요한 거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특별 성립 요건인데
요물 계약이란 말이 떠올라야 됩니다. 요물 계약이란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요구되는 계약이 뭐죠? 요물 계약이죠. 따라서 요물 계약에서 요구하는 그 물건이나 행위는 계약 법률행위에 뭐가 되는 거죠? 성립 요건이 됩니다.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번 주에 말씀드렸네. 다시 한번, 우리는 성립 요건 하면 요물 계약이란 말이 팍 떠올라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요물 계약하면 뭐가요? 성립 요건이란 말이 떠올라야 되겠죠? 그럼 요물 계약, 뭐가 있죠? 계약금 계약은 뭐죠? 요물 계약이니까.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의 지급은 법률행위 뭐가 되는 거죠? 성립 요건이 됩니다. 보증금 계약도 뭐였죠? 요물 계약이었죠? 따라서 보증금 계약에서 보증금의 지급은 뭐가 돼요? 성립 요건이 됩니다. 대물 변제도 요물 계약이거든요. 따라서 대물 변제에서 재산권의 이전은 법률행위 뭐가 돼요? 성립 요건이 됩니다. 현상 광고도 요물 계약이었죠. 따라서 현상 광고에서 지정된 행위를 완성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 법률행위 뭐가 돼요? 성립 요건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립 요건 하면 요물 계약이 떠올라야 되겠죠. 따라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대물 변제, 현상 광고가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이죠. 일단 이런 얘기입니다. 성립한 법률행위는 무효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냐면 유효일 수도 있고요.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선 일정한 무엇을 갖춰야 되냐면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유효 요건 또는 효력 요건이라고 하고요. 넘겨보시면 일반 효력 요건 해가지고 당사자에게는 능력이 존재해야 된다. 또 의사 표시는 합치가 되고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하자가 없어야 한다. 또 목적에 대해서는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 제가 흘려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당사자의 유효권이 능력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했죠. 권리 능력, 의사 능력, 제한 능력, 행위 능력. 끝. 끝난 거고. 그다음에 의사 표시에 관한 유효권과 목적에 관한 유효권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자세하게 공부할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것도 이제 일반 유효권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뭐냐면 특별 유효권인데 여기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 떠올라야 돼. 자, 유동적 무효라는 건 뭐냐면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뭐죠? 유동적 무효잖아요. 결국은 유동적 무효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요건은 다 뭐가 되는 거죠? 유효 요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유효 요건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유동적 무효란 말이 확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성립 요건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요물 계약이란 말이 떠오르는 것처럼 유효 요건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유동적 무효란 말이 확 떠올라야 돼요. 그럼 뭐가 있느냐? 무권 대리행위는 유동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권 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수인은 뭐가 되는 거죠? 유효 요건이 됩니다. 두 번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일단은 뭐죠? 무효지만 허가를 받으면 뭐로 바뀌어요? 유효로 바뀌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거래에서 허가도 뭐죠? 유효권이 됩니다. 세 번째,
정지 조건이죠. 정지 조건이란 현재 효과가 없는 겁니다. 다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 정지 조건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고요. 따라서 정지 조건에서 조건 성취는 뭐가 되는 거죠? 유효 요건이 됩니다. 이해되시나? 그죠? 정지 조건이 뭐라고요?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게 뭐예요? 정지 조건입니다. 따라서 정지 조건은 현재 뭐가 없어요? 효과 없는데 성취가 되면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니까 대표적인 뭐죠? 유동적 무효고, 따라서 정지 조건에서 조건 성취는 뭐가 되는 거죠? 유효 요건이 되는 거죠. 시기부 법률행위입니다. 시기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도 뭐죠? 유동적 무효고 유효 요건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오늘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면서 계약 기간을 예를 들어서 3월 20일부터 뭐 1년이다. 이렇게 계약을 하면 3월 20일이 돼야 임대차 계약의 효과가 생기는 거죠. 지금은 아직 임대차 계약 효과가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것도 뭐예요? 유동적 무효예요. 그죠? 지금은 무효지만 기한이 도래야 뭐죠? 유효가 되니까 이것도 유동적 무효고, 따라서 시기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도 뭐죠? 유효 요건이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무엇을 껴느냐면은 이게 총 네 가지잖아요, 그죠? 뭘 껴느냐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찾고 집어넣습니다. 일단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유동적 무효가 아닙니다. 따라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뭐도 아닌 거죠? 유효 요건도 아닙니다. 자,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경작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요, 경작자이어야지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요. 따라서 농지를 구입하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경작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뭐가 첨부가 돼야 돼요? 농지 취득, 아유 죄송합니다. 어쩐지 표정도 이상하시더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것을 첨부해야 되고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으면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해요. 등기를 못할 뿐이지 매매가 무효인 것은 아니에요. 매매는 뭐죠? 유효합니다. 다만 뭘 못해요? 등기를 못할 뿐입니다. 따라서 매매는 유효다. 뭐가 아닌 거죠? 유동적 무효가 아닌 거예요. 매매는 이미 유효다. 뭐도 아닌 거죠? 유효권도 아닌 겁니다. 다시 한번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야 자기 앞으로 뭘 할 수 있어요? 등기를 할 수 있어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다면서 매매 계약 자체가 뭐인 건 아니에요? 무효인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이것은 유동적 무효도 아니고 무엇도 아닙니까? 유효 요건도 아닙니다. 끝이고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뭐가 나오죠? 대표 예제가 나오죠. 한번 풀어볼게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3번이죠.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의 지급은 성립 요건입니다. 뭐라고요? 성립 요건. 왜 제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성립 요건하면 요목이야, 유효 요건하면 뭐죠? 유동적 무효, 이게 팍 떠올라야 돼요. 이게 안 떠올리면 뭘 물어보는 거지? 이러면서 뭐죠?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라고, 다시 말하면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의 지급은 유효 요건이 아니라 뭐죠? 성립 요건이므로 답은 뭐죠? 3번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뭐죠? 유효하긴 요건입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법률행위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